그 옛날 소금기 가득하고 척박했던 이 땅은 시흥 시민들의 땀과 눈물로 사람을 구유라는 생명의 땅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시흥을 만들어준 시민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이제 시흥이 살기 좋은 생명과 문화의 땅으로 시흥 시민의 바라지를 시작합니다. 지금은 서울과 경기도로 각각 흩어져 있는 이들 도시의 고향은 원래 시흥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름다운 자연과 산업단지가 공존하는 지금의 시흥이 있기까지 어둡고 희망이 없는 시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유를 부르짖었던 우리의 시민들이 계셨습니다. 후손들이 내 나라에서 떳떳하게 살게 하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 지금의 시흥은 이러한 간절한 염원 속에서 조금씩 발걸음을 옮기며 성장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후손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미래 시흥 100년을 바라보며 시흥시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더 큰 꿈을 꿉니다. 시흥은 지금 70만 미래 도시를 향해 나아갑니다. 진행 중인 개발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도시 성장에 따른 발빠른 인프라 구축과 마을 거점형 문화, 체육, 복지시설 확충으로 인구 70만 대도시 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2016년 시흥은 대한민국 최초 코리아 문화 수도에 도출을 올리며 산업도시에서 문화도시로 거듭나는 첫 항해를 시작합니다. 한 해 동안 모든 시민들이 문화의 향유를 풍성히 누리고 문화예술 공간 조성과 인재 양성을 통해 문화도시의 튼실한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시민은 앞에서, 행정은 뒤에서라는 마음가짐으로 시흥의 가족을 바라지 합니다. 시민 중심의 현장 행정에 더욱 집중하고 시정의 모든 정보를 시민에게 개방해 소통과 신뢰의 길을 더욱 넓히겠습니다. 2016년 시민의 일자리를 위해 시흥이 더 열심히 일합니다. 동주민센터를 일자리 거점기관으로 삼고 흩어져 있는 일자리 네트워크를 통합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 지원을 원스톱 서비스합니다. 시흥 아카데미와 평생학습의 영역이 공동체의 새로운 활력과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예산 75억 원을 확보한 경기 청년협업마을은 지역 자원을 연계한 청년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입니다. 2016년 시민의 삶을 바라지하기 위해 시흥시는 총 6,13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핵심 과제인 일자리 만들기와 경제 활성화를 비롯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공동체 활성화,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한 권역별 투자 사업 등을 알차게 뿌려가겠습니다. 시흥을 가로지르는 일곱 개의 살아있는 물길을 이제부터 우리는 바라지라 부릅니다. 긴 시간 동안 시흥을 지키며 시흥 사람들의 삶을 바라지해온 생명의 물길. 시흥은 이 바라지를 닮으려 합니다. 도시의 가치와 시민의 삶의 질이 조금씩 꾸준히 높아지는 도시. 내일의 희망과 생명이 움트는 이곳 시흥시에서 올 한 해도 열심히 시민 여러분을 바라지하겠습니다. 늘 든든히 시정 가까이에서 시정부를 응원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민 여러분 덕분에 힘이 납니다.